이번 시간에 이어서 모에네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지구는 뭘 한다?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했죠. 그렇지. 자전과 공전을 했어. 그래서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자기 자리에서 서면서 동으로 자전을 했고 그를 통해 낮과 밤이 생기고 태양의 일주 운동, 뭐 태양과 달의 일주 운동과 뭐 별의 일주 운동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죠. 별처럼 이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뭐 자리가 바뀐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 공전을 했죠, 공전. 아, 그 전에 이제 자전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전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뭐 있었고? 부코진자의 운동, 회전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 인공성이 사편현상이 일어났더라. 세 번째, 뭐 있었어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코리올리포스라고 하는 그리고 힘에 의해 전향력이라고 나타나더라. 그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또 그 다음에 지구는 뭘 해?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식동으로 뭘 한다? 공전을 하더라. 그리고 공전을 하면서 또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현상들이 나타났어? 일단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라든지 뭐 태양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 등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공전의 증거는 뭐가 있었어요? 연주 시차라는 게 생겼다라고 했죠. 전혀 1도 모르는 표정 짓고 있네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볼 거냐? 뭐에 대해서? 달의 운동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달의 운동입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달 또한 뭘 하겠다? 자전과 공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전, 공전에 의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먼저 이제 뭐에 대해서? 공전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달의 공전에 대해서. 자, 공전. 근데 공전이라는 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달의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겠어? 지구. 그치.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것이며. 달인 공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먼저 우리 달의 공전 주기가 있어요. 주기. 공전 주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잡는데 하나는 항성월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상망월이라는 게 있어요. 항성월과 상망월은 각각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기준이 어떤 특정 별이 되는 건데 이거는 27.3일 정도 되고요. 여기는 29.5일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 설명을 해줄게. 이때 달의 실제 공전 주기는 얼마냐면 이거예요. 이게 실제 공전 주기가 돼요. 좀 이따 알아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달의 그런 공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달의 공전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 어디로 돌까요? 서에서 동으로 공전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뭐가 일어나냐면 달의
위상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건 뭐야?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달의 모양이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달의 위상 변화라는 게 나타나더라.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달은 지구의 위성이잖아. 이게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지칭하는 거예요?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그런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위성으로서의 달에 대해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달이 공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몇 도쯤 이동하느냐? 이거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실제 공전 주기는 얼마라고? 항성월이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느냐?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잖아요. 한 바퀴는 360도를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하루에 약 몇 도씩 이동을 하냐면 13도씩 이동을 하게 돼요. 하루에 13도씩 이동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점점 달이 뜨는 시간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달은 어디서 떠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일주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점점 더 계속 동쪽으로 가버려. 그럼 더 일찍 뜰까? 더 늦게 뜰까? 그치. 그러니까 매일 50분씩 50분씩 늦게 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일단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달을 보자면 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면 매일매일 달이 어떻게 뜨게 되느냐, 매일매일 달이 똑같은 시간에 달을 보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보더라도 점점 달이 어느 쪽, 이쪽 동쪽에서 더 늦게 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달의 지금 모양도 각각 다르고 뜨는 시간도 각각 다르잖아. 지금 이게 언제냐면 언제 시간이냐면 저녁 6시에 각각의 달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럼 이러한 형태로 뜨느냐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위상 변화는 왜 일어나나? 자, 달의 광원이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왜 달은 밝게 빛나? 태양빛 반사. 그치,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빛나는 거지. 그러한 달이 빛나는 부분, 반사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달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그럼 먼저 뭐 우리가 한번 지구의 위치를 한번 잡아주고 지구 위치를 잡아준 상태에서 달의 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우리들의 푸른별 지구입니다. 푸른별 지구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누가 보라? 달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자, 이렇게 돌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어때요? 태양빛이 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예요. 태양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와. 그럼 각각의 달의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달의 위치들. 자, 여기에 이쪽에 위치한 달도 있을 거고, 달이 여기 위치할 수 있고, 혹은 이쪽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요. 너무 아래쪽으로 돼요. 좀 위쪽으로 드릴게요. 한 요쯤. 그 다음에 한 요쯤에도 다 위치할 수 있고 여기 위치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쪽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각각 달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태양으로부터 달은 어느 쪽이 빛을 받느냐라는 거. 그럼 태양 면에 대해서 태양이 빛을 받는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빛을 받겠죠. 그럼 어느 쪽이 빛을 받느냐라는 거지. 자, 여기 있는 달은 어디가 빛을 받아? 지구 반대편이 빛을 받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게 된다면 이렇게 빛을 받을 거고, 항상 태양을 바라보는 면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아파? 아니요. 아직 힘이 없습니까? 졸려요. 아, 저런. 좀만 참아요. 어째 한 시간만 가잖아. 내가 이제 5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을 받게 되면 달의 위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일단 이쪽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요? 빛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빛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뒤로 밀게요. 조금만 뒤로 밀게요. 이렇게 오면 빼닥.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보이겠지. 이건 보이지 않는 거야.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측하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 요 끝자락이 살짝 보이겠지. 끝자락이 살짝 가려진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의 달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관측하면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어? 여기 절반이 보이잖아? 어떻게 보여? 이렇게 절반이 보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이쪽 절반은 완전히 보일 거고, 그 다음 이쪽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형태겠죠? 그치? 여기는 보름달. 그치, 보름달이 이렇게 보일 거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어느 쪽이 이쪽 절반이 완전히 잘 보이겠지. 네. 그래서 이쪽이 살짝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쪽 절반이 굉장히 잘 보이겠죠. 그치? 네. 여기는 끝자락이 이제 살짝 보이는 거.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약 며칠 걸리느냐? 29.5일 정도. 한 바퀴 도는 게. 그래서 달의 위상에 따라서 저 상방어를 잡아주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 30일 정도 걸리죠? 약 29.5일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1일에서 2일 정도라면 여기는 언제가 되는 거야? 15일 15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름이라고 하는 게 음력 15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은 언제고 음력으로 1월 15일이잖아요. 추석은 언제예요?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하늘에 뭐가 떠있어? 보름달이 떠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붙여준 명칭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삭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뭐라 부를까? 초승이라고, 초승.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현이다, 현. 현이다, 먼저 나타나는 현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상현이라고. 얘는 그냥 뚱뚱한 달,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보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보름,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망이라고 해요. 보름 또는 망. 또 뚱뚱한 달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야? 뭐겠어? 사현이겠죠. 그치? 여기는 초승달 있으니까 뭐 있어요? 금은달 있죠. 그래서 사, 초승, 상현, 그 다음에 보름, 막, 하현, 금은, 그래서 다시 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상현달 언제쯤 나타날까? 음력으로 언제쯤 나타날까? 7일에서 한 8일 정도 나타나겠죠. 여기는
22일이나 23일쯤에 나타나겠죠. 여기는 1일 그러니까 한 15일경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달의 위상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빛을 받는 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집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달은 기본적으로 달은 깜짝이야. 달은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떠 있을까? 달은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떠 있을까요? 12시간? 12시간 떠 있겠지. 왜 지금 한 바퀴 도니까 달 떠는 시간 12시간 넘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달이 뜨는 시각과 그 다음에 지는 시각,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볼 거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총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뜨는 시각부터 지는 시각. 뜨는 시각에서 지는 시각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떴다고 해서 달을 항상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야. 관측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관측 가능 시각과 이때의 위치 어느 쪽 하늘에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관측 가능 시각 시간 간간간 관측 가능 시간 시각과 시간은 다른 거지. 다음 세 번째 남중 시각이라는 네, 남중 시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간단히 남쪽 하늘에 위치하는 건데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면 남중한 시각은 어떻게 되겠어?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의 중간이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달의 이런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근데 봤더니 태양은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있죠? 태양 이쪽에 있으니까 자, 태양과 함께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달은 누가 있죠? 각각 달의 위상 중에 태양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달 사계일체 있을 때 태양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 태양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항상 기준은 누가 돼줘야 돼? 사기 돼주는 거야. 그럼 사기는 언제 뜰까요? 뜨는 시각은 언제일까? 해 언제 떠요? 5시. 5시에 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를 24시간 기준으로 하자면 뜨는 시각을 6시, 지는 시각을 18시라고 이야기합니다. 5시 밝아지던데. 그거는 지금이 어느 계절이니까. 겨울. 아니지. 겨울은 좀 더 짧아져요. 점점 태양이 뜨는 시각은 빨라집니다. 여름 하지 때 최고로 빨라지고요. 동지 때 가장 짧아지지. 7시 넘어가야 해가 떠요. 그때는 우리 여름에는 6시 전에 한 5시 한 20분 30분 돼도 달이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전적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춘분점과 추분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언제 달이 뜨냐면 애석하게도 6시 전에 지금 달이 해가 뜨는 이유는 뭐야? 춘분을 거의 이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삭 같은 경우는 언제 뜨느냐? 여기는 06시에 뜹니다. 06시에 떠요. 언제 질까? 열 8시 이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시각 06시 지는 시각 18시 12시간을 떠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삭은 이쪽에 있잖아.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 반응이야?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더 이동해 있어? 한 45도 정도 이동해 있지. 그럼 몇 시간 정도 더 뒤로 밀려 있을까? 이렇게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죠. 이렇게 한 바퀴가 24시간이잖아. 네. 그럼 45도는 몇 시간쯤이에요?
3시간 정도 되겠지. 얘 언제 뜨겠어? 9시. 그치, 0, 9시에 뜨겠죠. 그래서 언제 져? 21시에 지겠죠. 상현, 언제 뜹니까? 12시. 그치. 정오에 떠서 언제 지는 거야? 24시. 그치, 자정에 지겠죠. 얘는 언제 떠서? 15시에 떠서 언제? 03시에 질 거고. 보름은 언제 떠서? 18시에 떠서 06시에 지겠죠. 그러니까 정반대지. 자, 반대 위치는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언제 떠서? 21시에 떠서 언제 집니까? 09시에 질 거고. 얘는 언제 떠서? 24시에 떠서 12시에 지겠죠. 정오에 지게 됩니다. 금요일은 언제 떠서? 03시에 떠서 너무 이쪽에 03시에 떠서 15시에 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금은입니다. 각각 시간 알겠어요? 네. 이게 뭐야?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지는구나 라는 거지. 왜 이런 시간차가 생기느냐? 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건 누구 기준으로? 태양 기준으로 잡는 거다 보니까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 그 시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남중시각인데 남중시각은 어떻게 봐줘라? 뜨는 시각, 지는 시각의 절반으로 봐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중시각은 얘는 언제겠어? 언제 남중한다? 언제 남중하겠어요? 그치, 12시에 남중을 할 거고. 자, 얘는? 15시. 그치, 15시. 18시. 얘는 21시에. 얘는 24시에. 얘는 03시에. 얘는 06시에. 얘는 09시. 이렇게 되겠죠? 0,9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떴다 그래서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 언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여 안 보여? 얘는 볼 수 있어 없어? 태양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 애초에 그리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관측 안 됩니다. 얘는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럼 일단 우리가 태양의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 알아야지. 언제 떠서? 06시에 떠가지고 18시에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에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언제? 해가 지고 난 지고 일몰 후부터 언제까지? 21시까지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겠지. 관측할 수 있는데, 자, 해가 막 졌어. 그럼 초승은 어디에 위치할까? 해를 따라 뒤로 이렇게 가고 있지. 네. 어느 쪽 하늘에 위치해 있겠어? 아까 저녁 6시에 초승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 하늘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21시 어디서 볼 수 있다? 서쪽 하늘에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상현달은 언제 보이기 시작해? 18시에 해가 지면 보이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볼 수 있어? 질 때까지. 24시까지 볼 수 있는데 아까 18시에 어떻게 된다? 남중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부터? 남쪽 하늘로부터 어디까지? 서쪽까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뚱뚱한 날은 내버려야 필요 없어. 자, 얘는? 얘는 어떻게 될까? 자, 해가 지고 나서 뜨죠? 네. 해가 뜰 때 지지. 어떻게 돼? 18시부터 06시까지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동쪽을 지나서 남을 지나서 서로 갈 때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지. 네. 밤새 볼 수 있는 게 뭐다? 보름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얘는 언제 떠요? 21시에 뜨니까 떴을 때는 뭐가 없어? 아니, 얘도 빼. 통통한 이 달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버려. 자, 일로. 얘 24시 뜨죠? 네. 언제 집니까? 12시 지는데 해 뜨면 못 보잖아. 공 6시까지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에서? 막 떴을 때의 공 쪽에서 어디까지 갈 때? 공 6시 남중하잖아. 남쪽까지 가는 걸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하얀다면 다음 금음은 어떻게 돼요? 몇 시에 뜹니까? 03시에 뜨지. 근데 뒷다리는 누가 떠버려? 06시에 누가 뜹니까? 해가 뜨잖아.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만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달의 위상과 위상과 각각의 위치에 따른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는 각각 하늘에서 우리가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잘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맞나? 아, 뭐야. 이 몸이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여. 보여요? 응? 아, 보여요? 이 몸이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여. 둘, 셋, 넷, 다섯. 뭐가 보이냐고요? 네. 뭐가 보이니까 그리고 있겠죠,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선이 있거든. 자, 각각의 시간을 볼게요. 여기는 오전 6시. 6시간 간격으로 해볼게. 여기는 정오. 오후 12시죠. 네, 여기는, 오후 6시. 여기는 자정입니다. 각각의 방위를 보자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자, 여기가 동, 여기가 서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각각 이제 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냥 그리면 왠지 위치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방향을 좀 그려놓을게요. 어쩐지 이게 너무 긴 것 같았어. 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각각 달의 위치입니다. 오전 6시에는 뭐가 이제 동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 뭐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 조선. 6시에요? 아. 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럴 때 동쪽 하늘 위쪽으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먼저 떴던 누가 있어? 금달이 있죠. 금달이 어디 있겠어? 동쪽 하늘 위에 이렇게 걸려 있겠지. 그치? 네. 그럴 때 남중에 있는 건 뭐예요? 하얀 달이 남중에 있지. 네. 그쵸? 아, 여기는? 약간의 뚱뚱했던 요 달이 있을 거고 마지막 서쪽 하늘로 니언니언 누가 지고 있습니까? 보름달이 이렇게 지고 있겠지. 자, 다음 정오입니다. 정오. 솔직히 이제 우리가 정오 때는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는 없어. 하지만 달이 떠 있긴 하죠. 어떻게 떠 있습니까? 동쪽에서는 이제 막 누가 뜨기 시작해? 상현달이 뜨기 시작하죠. 그치? 네. 상현달이 뜨잖아. 상현달이 뜨죠. 그럴 때 초승달은 어디에? 이쪽에 위치에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정오 때는 태양이 남중에 있으니까 이때 삭도 이렇게 있을 거야. 삭의 위치에 있는. 그 다음에 금음달은 이렇게 걸려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가? 하얀 달이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네. 이게 정오. 오후 6시입니다.
해가 미연이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삭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뒤를 따라 누가 이동하고 있어? 초승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남중에 있어? 상현달이 남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현달 뒤로 이렇게 통통한 요 달 따라가고 이때 마침 누가 뜨기 시작해? 보름달이 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자정입니다. 12시에 누가 따라? 12시에 누가 뜹니까? 뜨는 건 누구야? 하현달이 뜨기 시작하죠. 하현달이 뜨죠. 네. 그치? 하현달이 뜨고 하현달 앞에 이제 누가 있어? 하현달 앞에 누가 있어? 아까 그 똥똥이잖아. 아까 그 똥똥. 네. 아까 그 똥똥인데 자, 하얀달이 뜬다는 얘기는 이제 보름 뒤에 있는 똥똥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똥똥이.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보름은 보름달이 남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쪽 반대편이 똥똥한 요 달이 떠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상. 상은달이 니언이가 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시간대에 따른 각각의 달의 위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놓고 달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 이것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삭을 기준으로 동쪽은 더 늦게 뜨고 삭을 기준으로 이쪽 서쪽은 더 일찍 뜨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입니다. 아까 달에 주기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왜 두 가지냐? 이걸 봐야지. 왜 두 가지일까? 보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주위를 누가 공전해? 누가 공전해? 태양 주위를? 지구. 그렇죠. 지구가 공전합니다. 그럴 때 지구의 위치를 한번 찍어 볼 거야. 지구의 위치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이것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총 세 군데로 한번 나타내 볼게. 여기도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지구가 있어. 알겠습니다. 너무 이쪽이 그렸나요? 잘 보이나요? 네. 그리고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누가 돌아? 달이 돕니다. 달이 돌아. 뱅그리 뱅그리 달달 뱅그리 뱅그리 달달이 돕니다. 그때 이제 달의 위치인데 자 처음에는 달이 여기 있어. 달이 이렇게 또 공전을 하겠지. 어느 순간도 달이 또 이 위치에 올 거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는 시기가 또 있을 거고. 아 됐죠? 자, 이제 상망월과 항성월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항성월입니다. 실제 주기인 항성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항성, 저 멀리 있는 항성이 기준이 되줘요. 참고로 하나 알아둘 건 우리가 선을 계속 평행하지 않은 선을 계속 쭉 이어가면 평행하지 않지만 계속 가다 보면 마치 뭐처럼 보여? 평행한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있죠 요거 이것은 평행에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지 않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금방 만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좀 그나마 더 늦게 만나지 이건 평행하지 않지만 계속 무한히 가다 보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진짜 이 각이 엄청 미세해 평행하지 않은데 이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가버리면 마치 뭐처럼 평행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항성과 여기 있는 항성은 뭐냐면 동일 항성이에요. 동일한 별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나 여기나 달의 위치는 다르지. 지구와 달의 위치는 다르지만 무한하게 계속 쭉 가다 보니까 마치 평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별 기준으로 보자면 별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봐도 지구와 달과 별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봐도 지구와 달과 이 별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워낙 별이 멀리 있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그 우리가 도로를 달리는데 가로수는 금방 뒤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 저 멀리는 달에 마치 나 따라온 것처럼 보이죠. 왜 그래? 거리가 멀어서 그러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달의 위상은 뭐예요? 보름입니다. 반대편. 그치? 망이죠. 보름입니다. 그럴 때 자 지금 현재 뭐와 뭐와 뭐 지구와 달과 그 다음에 항성이 지구와 달과 항성이 어떻게 돼? 일직선상에 있잖아.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죠. 그치? 그리고 나서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다시 한번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주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항성월이라고 하는 거야. 27.3일이 되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근데 봤더니 달의 위상은 여기서는 망이 아니야. 아니죠. 망은 언제 돼? 요때 다시 망이 되잖아. 왜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망의 위치가 오지 못했지? 왜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망의 위치가 오지 못했을까? 지구가 가만히 있었다면 한 바퀴 도는데 다시 망 됐겠지. 하지만 그동안 지구도 뭐하고 있어? 지구가 뭐한다? 공전을 하더라. 그래서 얼마 이후에 약 2.2일 정도 이후에 망의 위치가 오게 되는 그럼 여기서 망 됐고 여기서 다시 망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구와 달 그리고 항성은 일상에 위치하는 요 기준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망으로부터 언제까지 다시 망까지 망부터 망까지 위상이 반복되는 이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상의 반복주기. 그쵸? 이게 얼마냐면 얼마 정도 지나야 이게 되냐면 약 2.2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2.2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삭망월이라고. 삭망월 며칠이냐면 29.5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2.1 차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도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주기는 삭망월이야. 이게 실제 주기. 실제 주기는 이 삭망월을 가지고 해주는데, 근데 이거는 항성월을 가지고 해주는데, 삭망월은 우리 어디서 쓰냐면 음력 셀 때. 음력은 이 삭망월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음력 어디다 써? 농사 짓고 이럴 때 쓰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음력을 통해 볼 수 있죠. 시기의 변화를. 그래가지고 삭망월을 가지고 음력을 만들었다. 29.5일이잖아. 음력은 우리가 며칠이죠? 30일로 세잖아요. 0.5일씩 빠지지. 이거 모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윤달이라고 하는 걸 껴줘. 윤달이라고 하는 걸 껴줘. 그래서 음력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 월이 한 개씩 덮일 때가 있어. 1월, 2월, 3월, 4월 가다가 갑자기 4월, 5월 이렇게 가는 거야. 4월이 두 번씩 되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윤달이라고 해요. 그런 게 하나씩 껴있습니다. 태양력에도 그런 거 있지. 29일. 4년에 한 번씩 반복되잖아. 2월 29일. 100년에 한 번에 29일 사라집니다. 400년에 한 번은 29일 다시 나타나요. 이런 규칙이 있어. 왜냐면 정확히 365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365.25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달에 뭐까지 공전 주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공전 주기는 이렇게 두 가지 쓰는데 공전 주기는 이렇게 두 가지 쓰는데 그럼 달의 자전 주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달의 자전 주기는 얼마일까요? 달의 자전 주기는 얼마일까? 달은 어디서 어디로 자전할까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거든요. 근데 이 주기가 공전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게 지구와 달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큰 두 천체가 붙게 되면은 이 외곽을 보는 공전하는 천체가 이 중심 천체와 자전과 공전주기가 맞닿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마치 내가 끈을 연결하는 돌리다 보면 끈이 연결된 부분이 내 쪽을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는데 공전주기와 일치해. 이 공전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 주기인 항성월과 일치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 달이 돌죠. 달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달이 도는데 달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달이 이렇게 되잖아? 어디서 어디로 공전한다? 서해성으로 공전하고 서해성으로 자전을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여기 깃발 하나 꼽아. 그리고 깃발이 자 서해성으로 보니까 이렇게 돌지. 90도 돌 때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 90도 돌면 또 어디로 가? 일로 가. 90도 돌 때 이제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 계속 지금 깃발 꽂혀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지.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일이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달의 한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의 뒷면을 우리는 볼 수 없어. 뭘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느냐? 뭘 통해서 볼 수 있을까? 탐사선 보내야 볼 수 있는 거야. 탐사선 봐가지고 근데 옛날에 말해 달의 뒤편에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달의 뒤편에다가 달기지 있잖아요. 그 디셉티콘 이런 애들 뒤에 달기지 만들어놓고 달의 뒤편에다 만들어놨고 막 온갖 SF 이런 달의 뒤편에 외계인들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만 볼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럼 자전 주기는 며칠일까? 자전 주기 며칠일까요? 27.3일입니다. 오늘 일치야 한 명만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달에 의해서 지구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일단 달에 의한 영향으로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달 뭐예요? 음력 쓰죠. 음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달의 위상 변화를 통해서 또 달도 지구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나타나?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죠.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 더 거대화가 돼서 조수 간만의 차가 밀물이 썰물이 빠져나오고 밀물이 들어올 때 이 간격이 차이가 나요. 매월마다. 그래서 이걸 사리와 조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달이라는 현상 음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날짜를 쓰는 거니까
밀물설물은 달의 인력인 강이 되는 바닷물을 끌어와. 달이 바닷물을 붙잡고 있거든. 끌어올 때는 뭐가 나타나고, 썰물이 나타나고, 놓아줄 때는 다시 이제 밀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리와 조금은 뭐냐? 사리와 조금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사리는 언제 나타나냐? 인력이 클 때. 인력이 클 때 나타나는 거고, 조금은 인력이 약할 때 나타나는 거. 그럼 사리 때는 인력이 크니까 많이 끌어당기겠지. 그리고 많이 풀어주겠죠. 당겼다 풀어주다 이 힘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가 되게 큽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되게 커져요. 이따만한 차이가 나요. 썰물에서 때 했으면이랑 그 다음에 밀물 때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조금은 인력이 약해. 그래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알겠어요? 이게 썰물일 때, 이게 밀물일 때, 여기는 썰물일 때, 여기는 밀물일 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리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냐? 사리 같은 경우는 언제 나타나냐? 사기나 망이 이때 사리가 일어나고요. 조금은 말 그대로 조금 움직여. 언제냐면 상현이나 하현일 때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진도 가면은 뭐 있냐면 진도에 바닷길 축제라는 게 있어. 진도 가면 바닷길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도 가면 바닷길이 이렇게 열려. 진도 끝에 섬이 하나가 있거든요. 쫙 길이 열려. 언제? 이 사리가 일어날 때. 바닷길이 좀 많이 커질 때가 있고 좀 작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달에 대해